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 밖에 비 오지? 예. 아 이거 뭐 본 몰라 하피디가 IMF로 질렀어요. 나도 이제 현재 애플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 쓰려고 IMF로 질렀는데 이거를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어제 부산 육경주에 일여경마 육경주 부산 육경주에 30조 울줄리 조교사가 조철한테 항구라 선물을 해줬어요. 그 로열 루비 주력 한 방으로 80배짜리가 시원하게 꽂아가지고 그거 갖고 항구라 해서 한 방 질렀는데 여러분들도 금주에 한번 기대하시고 자 조철도 자 올라가서 항구라 또 준비하겠습니다. 갑시다. 아따 무겁네 무거워. 이거 한 피디 들어봤냐 이거? 안 들어봤어. 엄청 무거워. 이제 다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요 매주 월요일날 방송하는 그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하는 라방하는 요 조철 집의 거실이고 요게 그 라이브 방송하는 테이블입니다. 뭐 사는 집이 그냥 그렇죠 뭐. 예, 여기 우리 집 거실이고 예, 여기 저 이 박사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은 것도 보이죠? 예, 같이 라방하는 우리 이 박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매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하는 조철의 또 라이브 방송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예, 비록 저희 집 거실이지만 라이브 방송을 맨날 재밌게 촬영하는 예, 그곳입니다. 예, 요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예, 요 장면에 좀 담았습니다. 자, 이제 작업실로 갑시다. 작업실 가서 또 조철의 작업실을 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따라 올라가면 좀 길죠? 자, 여기가 조철의 방이고 조철의 작업실인데요. 예, 요거는 조금 아까 사온 거, 일단 방에다 좀 들여다 놨고, 예, 일단, 제 방 좀 소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야구공 보이죠? 이게 제가 조철이 야구 광팬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단 중에 저는 이 두산베어스를 가장 원년, 82년부터, 박철순, 윤동균 나올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95년도에 우승했을 때, 직접 선수애들 그 사인 자필로, 받아놓은 거 기념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고요. 요 뭐 조철이 일할 때 가끔 깔짝깔짝대고 한 잔씩 먹는 술이에요. 술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비싼 술이 아니고 요 잭 다니엘 벌번 위스키 잭 다니엘을 좋아해서 일할 때 한 잔씩 콜라에 타가지고 잭콕으로 한 잔씩 좀 먹고 가끔가다 그럽니다. 그럼 뭐 나머지 여기 이제 서재고 여러분도 여기서 제 방송 찍은 거 가끔 보셨죠? 여기 제 옷장이고 제가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담배를 피면서도 담배 냄새 나는 게 싫어해요. 물론 방에서 피는 건 아니지만 나이 먹다 보면 남자들 냄새 나잖아. 그래서 요즘 양키 캔들이라고 애기 엄마가 이거 사다 줬어요. 그래서 방에서 좀 방향제 좀 은은하게 나고 조철 뚜껑 모자 드리고 예. 뭐 옷장 한번 열어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여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옷 입는 옷장 예. 이거 양쪽 옆에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넘어가고 자 이제 제 작업실 이제 컴퓨터 제 책상을 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여기 앉으시죠? 힘들 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상가들이 이제 금토일 3일은 경마 예상을 하는 날이고 월화수목 이 4일 동안은 그 예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야 조철이 이놈은
뭘 어디서 어떻게 경마 예상을 하는지, 또 조철의 작업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은 좀 우리 PD님한테 얘기해서 야, 오늘은 좀 작업실 좀 한번 좀 찍어서 팬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철이 작업실에 뭐뭐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거 궁금하시죠? 물론 뭐 예상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디 사무실에 나가서 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조철같이 집에서 작업실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대부분 일을 제 서재 여기가 서재입니다. 조철의 서재인데 서재에 살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막 뒤틀리고 허리 아프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 두어 시간 여기서 하다가 PC방 가서 또 한두 시간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철이 쓰는 이 예상을 할 때 쓰는 게 뭐뭐가 있는지 촬영을 할 때 뭐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조철의 그 실전 배팅 징검다리 UCC 아시죠? 그 UCC를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제 조철의 컴퓨터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는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윈도우스죠, 윈도우. 뭐 윈도우 8, 7, 8, 10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미국 애플사에서 나온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를 씁니다. 좀 사과 마크 있는 거 있죠? 애플 맥킨토시 쓰고 또 뭐 조철이 쓰는 장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애플 휴대폰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뭐 이게 카메라가 어쩌고 있고 해가지고 유튜브 찍을 때 이 연동이 됩니다. 이 애플 컴퓨터끼리. 그래서 요 핸드폰을 쓰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요번에 또 뭐 삼성에서 나온 거죠. 갤럭시 10 플러스인가요? 뭐 있어요. 애플도 하나 갖고 다니고 갤럭시 이거 S10인가 이것도 갖고 다니는데 왜 갖고 다니냐면은 이거는 그 유튜브 밖에 야외 나가서 찍을 때 자 이게 카메라 화질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샀고 자 요거는 애플 컴퓨터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 이것도 애플 워치예요. 애플 워치인데 뭐 헤르메스 버전인데 애플 워치는 또 이걸 왜 쓰냐면 이건 역시도 이 애플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다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은 조철은 그 승마를 하러 다니잖아요. 승마를 할 때 저 야외 외승을 나가면 이 휴대폰 갖고 다니기가 뭐해서 이거는 이제 밖에 외승 나갔을 때 쓰려고 애플 워치를 또 하나 사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잖아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항상 유튜브에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다. 틀어놓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스 또 컴퓨터가 있어요. 요거 컴퓨터. 요 컴퓨터 이게 스테레오 우퍼가 좋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일부러 따로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뭐 할 때 하려고 제가 음악에는 또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시커먼 거 이게 뭐냐면 이건 마이크예요. 마이크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목소리 좀 생생하게 전달을 잘 해드리려고 뭐 샘선 마이크라고 했는데 G트랙 프로라고 저는 이런 거 기계치라가 잘 몰라. 우리 PD가 이게 좋다 그러면 아무튼 최상의 퀄리티로 촬영도 하고 오디오 비디오 다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 예상 방송을 어떻게 하나. 예상 방송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조철의 그 UCC 할 때 이게 UCC 틀입니다. UCC 두놈 땡땡 여기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박스도 나오고 그래요. 달러 박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께 PTT CG 보여드릴 때
쓰는 그런 거 이렇게 바뀌는 거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안에 기계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는 와이어캐스트 프로라고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쓰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저 PD가 또 아 형은 정품으로 하나 사 이래가지고 제가 이 와이어캐스트 이거를 하나를 샀어요. 그래갖고 방송 찍을 때 뭐 액세서리까지 해갖고 돈이 또 꽤 비쌉니다. 이것도 뭐 독일제라는데 이렇게 이제 와이어캐스팅 프로를 사용을 해갖고 UCC 방송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고 자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조철이 이 텍스트 있죠. 예상 텍스트 올리는 거 조철의 게시판에 가보면 뭐 건비 코리아 경망 이렇게 많죠. 여기 보시면 국내 포털 사이트에 여기는 이제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이라는 데고 자 여기는 한경정이라는 데 코리아 레이스 또 조철의 게시판이고 자 요거는 또 건빛 경마 조철의 게시판이고 자 요거는 또 서울 경마의 게시판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포털 사이트에다가 제가 그 예상도 올려놓고 유튜브 이외에 또 나머지 포털에도 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 그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저는 이 뭐가 욕심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실 때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신경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경마 예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철이 글 하나하나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하나 올리는 거 이런 데 보시면 조철이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런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텍스트 예상도 올려드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 애플 컴퓨터에서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애플 컴퓨터를 쓰는 거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는 우리 PD님이 다 알아서 편집을 해주지만 이런 텍스트에 광고 쓰는 거는 또 조철이 또 따로 다 만들어서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게 전부 이런 애플 컴퓨터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싼 거를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아이맥 프로 한 돈 천만 원짜리 어제 질렀다 그랬죠. 또 하나 새로 샀다고. 그것도 이제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컴퓨터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경마에서 돈을 따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경마에서 돈 따면 뭐 하세요? 저는 돈 따면은 제가 무슨 전에 컨텐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돈 따면 써라, 질러라. 조철의 초기 컨텐츠에 조철이 한구라 해가지고 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올렸던 거 보셨죠? 뭐 2억짜리 맞은 것도 있고 6천만원짜리 맞은 것도 있고 2억짜리 맞춰갖고 바로 그 다음날 계약해갖고 차 바꿔버렸어요. 그 돈 갖고 있으면 돈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경마 예상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예상가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승마하러 다닌다. 그럼 좀 건방져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말이나 타러 다니고. 그런데 제가 하는 직업이 뭐예요? 말과 함께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승마를 하는 거고 말을 타는 거고 또 내 말을 갖고 싶어서 내 말을 사가지고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저는 딸만 둘이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승마를 또 즐기는 거고 요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중요한 건 어제 일요일날 부산 육경주에 30조 울줄리마방입니다. 울줄리마방 로열 루비라는 마필이 조철하고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한구라를 해줬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여기 배당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020년 1월 5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1800으로 1등급이었는데 배당판에 보시면 인기 1위 11번이요. 11번. 11번이 뭐냐면 메이저 알파라고 1조 백광열 마방에 메이저 알파가 인기 1위 팔렸어요. 그런데 조철이 여러분들께 충마 대가리로 놓은 게 바로 이 2번마 로카드 세븐입니다. 로카드 세븐. 최상현이 같은 거. 이 로카드 세븐을 놓고 이 5번 로열 루비가 단승식 29.1배예요. 이 29.1배를 주력 한 방으로 때리다. 주력 한 방. 한 방, 한 방. 2번, 5번, 2번, 5번. 야, 그림같이 갖다 꽂았죠. 복승식 2번, 5번 52.3배. 쌍승식 2번, 5번 84.0배. 3복승까지 붙었습니다. 2번, 5번, 11번 58.2배. 뭐 시원하게 한 거라 했어요. 말 그대로. 조철은 상한가가 오바가 돼버렸어요. 두 장 샀는데 상한가 오바 돼버려갖고 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아무튼 이거 딱 때려가지고 들어온 순간 조철의 이 핸드폰이 불이 났습니다. 뭐가 불이 났는지 이해 가시죠? 우리 팬 여러분들의,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의 환호.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조철은 내가 돈을 따고 내가 돈을 잃고 하는 것보다 내 팬들이 조철의 예상을 듣고 한구라 하는 게 조철의 보람이고 조철의 일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다른 매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상이라는 게 경마라는 게 이 부침이 심해가지고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예상이 좋은 날 팬들도 같이 조철하고 함께 항상 조철이 여러분들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말로만 나발나발 되는 예상은 싫다. 말로만 나발되는 거는. 조철도 같이 여러분들과 배팅이 들어가는 실전 배터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왔지만 또 어제 이렇게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어제 밤에 이제 기분 좋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압구정동 가로수길로 갔어요. 가로수길을 왜 갔냐면 이 애플 컴퓨터, 이 아이폰 애플 컴퓨터 본사가 서울의 압구정동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아이맥 프로 새로 나온 거 그게 670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또 신형 나온 거 하나 해갖고 거의 한 8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돈 딴 거 그렇게 쓰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뭐 조철이 이놈 이런저런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돈을 땄을 때, 경마라는 게 일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철 역시도 하루 종일 빠다리 나갖고 깨진 날이 있죠. 그런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그거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자, 돈을 땄어요. 땄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단 1%도 구라가 없습니다. 팩트예요. 팩트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러고 한구를 하면 여러분들 요새 경마장 가면 이렇게 500만원, 이렇게 5만원짜리 다발로 딱 묶어서 주죠. 그거 가끔 두 뭉탱이, 세 뭉탱이 애기 엄마한테 던져줍니다. 야, 오늘 한구라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 돈 내가 갖고 있고 내 지갑에 있으면 그건 돈 딴 게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내가 내 돈이 아니다. 경마하는 사람들은. 왜? 금요일날 1000만원 땄다고 해서 그 돈 고이고이 모아서 지갑에 넣고 경마장 토요일날 가시죠. 잃어본 적 많죠. 그죠? 금토요일날 잘 따고 야 일요일날 마무리로 한 거라 마무리해야 되겠다. 가갖고 본전까지 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땄어도 자, 돈 깨졌을 때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땄을 때 자금 관리,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 돈 갖고 절대 경마장 다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마장 다시 가실 때는 내가 어저께 시작했던 그 엔티만 가지고 내가 어제 200 갖고 시작했으면 200, 50 갖고 시작했으면 50, 딴 돈은 다 써.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데다가 써야죠. 쓰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조철처럼 뭐 필요한 거 사고 쓰고 먹고 와이프한테 기분 내고 애들 거 선물도 주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쓰는 거고
집안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맨날 드리기 힘들잖아. 요새 각박한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데 가끔 그럴 때 기마이도 한번 쓰는 거고, 내가 아는 동료 지인들, 선후배, 우리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대한민국 예상가들, 조철 주위에 있는 조철하고 친한 예상가들 중에 조철한테 술 한번 안 얻어본 예상가 없습니다. 100%! 저는 99% 아니에요. 100%예요. 단 한 번도 저 말고 다른 후배들이 돈 내게 해본 적 없어요. 100% 제가 술값 다 내고, 돈이 많아서 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죠? 그런 게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지인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돈 땄을 때 그런 게 의미 있게 돈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긴 돈 절대 경마장에 다시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 꼭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조철 작업실 소재 보여드렸고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긴 돈 절대 경마장에 다시 그 돈 갖고 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곳에서 써야 그 돈이 남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다는 말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자, 이제 조철은 또 지난주에 로얄루비 80회짜리 한구라 또 한 방으로 때려 먹었으니까 다음주에 또 잡아야죠. 또다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한구라 해줄 멋진 놈, 80배짜리 주력 한방, 제2의 로열루비 같은 놈, 눈깔 확 까드미고 찾아가지고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이 한번 힘내갖고 다음주에도 또 한번 한구라 해줘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라도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